There you go.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벤치프레스에 있어서 최고의 보조운동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한때 벤치프레스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JM 블랙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파워리프터이고요. 그분이 이제 개발한 JM 프레스라는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와 트라잉셉스 익스텐션 을 합쳐놓은 운동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놓은 운동인데 굉장히 많은 중량을 다룰 수 있을 뿐더러 삼두에 부하를 굉장히 많이 걸어둘 수 있기 때문에 삼두 운동이기 때문에 삼두의 근비대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그리고 벤치프레스의 마지막 락아웃 스트렝스를 올려주는데도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서 제 채널을 보시는 뭐 파워리프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보디빌딩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이 운동을 안 해보셨다면 꼭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삼두 운동을 할 때 이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많이 하죠. 근데 라잉 트라이셉스 익스텐션을 할 때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누웠을 때 바벨을 보통 여기 이렇게 끌고 있거나 뭐 아무튼 뭐 이렇게 갖고 오려면 되게 무게를 많이 들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를 하면 생각보다 어깨에 개입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깨에 개입이 조금 덜 들어간 삼두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운동이 개발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JM 프레스는 이 두 가지를 섞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셋업 자세는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와 똑같습니다. 근데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에서 라잉 익스텐션을 할 거기 때문에 그 공간을 조금 줘야 돼요. 그래서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하는 세팅대로 누운 다음에, 원래 보통 한 요 정도에서 누웠다고 치면 그것보다 조금 더 앞으로 갈게요. 조금 더 앞으로 간 다음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하는 것처럼 잡아요. 근데 대신에 썸리스로 잡아줘야 돼요. 너무 좁게 잡게 되면 어깨에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일단 적당한 너비로 잡아줍니다. 잡아준 상태에서 바벨을 언렉하는 게 조금 힘든데 언렉을 해줘요. 그런 다음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 첫 셋업 자세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대충 제 턱 위 정도에 있거든요. 턱 위 정도. 여기서 만약에 클로즈 그립 벤치프레스는 원래는 이렇게 어깨가 쭉 내려갔다가 어깨가 쭉 올라오죠. 그래서 어깨에 개입이 많은데 이 어깨의 개입을 최대한 줄인 상태에서 팔꿈치만 접었다 폈다 라고 하는데, 이 바벨이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바벨이 일직선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팔꿈치가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직선으로 왔다가 여기 왔을 때 그대로 펀치, 왔을 때 그대로 펀치, 왔을 때 그대로 펀치, 왔을 때 그대로 펀치. 이게 바로 JM 프레스라고 불리는 운동입니다. 방금 보셨다시피 일단은 셋업 자세가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중량을 다루기가 굉장히 수월한 운동이고, 그리고 삼두만 개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삼두에 극강 중량을 실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근데 이제 이 JM 프레스를 할 때 흔히 보이는 실수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실수는 어깨를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JM 프레스가 아니라 클로즈 그립 벤치 프레스 같은 걸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그냥 잡아준 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쭉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요거는 잘못된 JM 프레스고, 그 다음에 또 잘못된 실수 중에 하나가 팔꿈치가 너무 많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아니고 팔꿈치는 자연스럽게 한 45도 정도 자연스럽게 빠졌다가 뿜 빠졌다가 뿜 빠졌다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JM 프레스입니다. 그래서 JM 프레스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좀 자극을 잘 줄 수 있는 팁을 가르쳐 드리자면, 바벨을 이렇게 잡았을 때 바벨을 잡고 바벨을 안쪽으로 이렇게 툭 모아줘요. 그럼 가슴 근육이 이렇게 수축되죠. 그런 다음에 약간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어줘요. 그런 다음에 바벨을 이렇게 딱 하면 여기 지금 전완근하고 이두가 딱 겹치죠. 여기 딱 겹치고 그 다음에 가슴 근육이 수축돼서 더 이상 안 내려가세요. 이 안 내려가시는 점까지 갔다가 푹 펴고 푹 펴고 약간 요렇게 지금 동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바벨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잡은 상태에서 가슴을 안쪽으로 이렇게 바벨을 안쪽으로 싹 모아줍니다. 그럼 가슴 근육이 수축이 되고 이렇게 쭉 내리면 지금 딱 지금 전완과 이두에 힘이 들어가면서 딱 바벨이 그냥 얹혀 있어요. 자연스럽게 더 이상 못 내려가게끔. 이때 그대로 위로
펀치. 그대로 위로 펀치. 그대로 위로 펀치. 그대로 위로 펀치. 그대로 위로 펀치. 후. 이렇게만 했는데도 벌써 삼두가 조금 아프네요. 삼두에 굉장한 스트렝스를 쌓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삼두에 굉장한 매스를 또 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운동인데,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운동 중에 하나죠. 아니면 이미 어떻게 보면 라잉 트라이세스 익스텐션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JM 블랙클리라는 사람이 만든 JM 프레스라는 운동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이 운동은 진짜 사실 뭐 이지바로도 할 수 있고 스미스 머신으로도 할 수 있고 자기가 그 어떤 환경에 처해 있더라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운동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해보시기를 진짜 추천드립니다. 정말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고 부상의 위험도 적을 뿐더러 좀 안정적으로 좀 고중량 삼두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 운동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운동의 효과가 좋으셨다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번 영상 또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고 무거운 운동 하세요.